아이가 태어나는 그 날도 실제로 좀 중요한가요? 중요는 하죠. 뭐 날까지 시간까지 잘 맞춰서 태어난다면 좀 더 좋겠죠. 근데 사주상으로는 좋은 날을 받아가고 태어났는데 우리가 점을 보면 이 아이가 이때 나오는 날이 아닌데 왜 나왔지? 이럴 때가 있어요. 사주를 받아갖고 날 때는 이 아이가 아니었는데 정말 좋고 머리도 좋고 좋은 학교를 갈 거고 어쩌고 저쩌고 막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. 근데 거기하고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. 태생이라는 거 있잖아. 내 부모가 해왔는 거. 날짜 바꾼다고 좋아지지 않잖아요. 근데 또 좋아지는 경우는 부부간의 이별을 넣지 않습니다. 나를 잘 받은 아이는 부부의 합을 넣어주는 거예요. 어찌 보면 자연 그대로 나시면 나는 더 좋다고 봐요. 그래서 나를 잘 받으면 좋기는 좋죠. 좋지만 그게 다 맞지는 않으니까 거기에 비중을 차지하지는 말아라. 부부 사이는 좋아지고 다른 건 좋아질지 몰라. 어느 한편이 좋아지면 우리 똑같아요. 약을 먹어서 어느 한편이 좋아졌어요. 감기가 들어서. 좋아지는 반면에 다른 쪽이 나빠졌어. 간에 무리를 줬어. 신장에 무리를 줘서 한쪽은 안 좋아져요. 너무나 좋은 날 하지 마세요. 좋은 날 출산을 잘해야 되는 거 맞아요. 엄마도 건강해야 되고 아이도 좋아야 되고 아빠도 좋아야 되고 날짜 이런 건 다 좋아요. 그렇다고 100%는 아닐 것이다.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100%는 아니니까 될 수 있으면 사주대로 나세요. 팔자대로 나세요. 두 사람 살아가고 아이까지 살아가는데 그래도 그나마 나쁜 이거는 피해서 갈 수 있으니까 좋은 거 맞잖아. 그 부분까지만 하지 너무나 좋은 날이라고 너무 좋다고는 하지 말아달라는 소리예요. 그래서 중요한 건 분명하다. 그렇지만 다 좋지는 않을 것이다. 출산 태길이 있으면 이 결혼 날짜 태기한 경우도 많잖아요. 결혼 날은 꼭 태기를 하셔야 돼요. 아, 그리고 꼭이에요, 그거는. 왜 결혼식 하고 시어른이 돌아가실 수 있어요. 친정 어른이 돌아가실 수 있어요. 날짜를 잘못 잡으면? 날짜 잘못 받으면. 결혼식은 잘 했는데 얼마 못 살아요. 급주당으로 갈 수도 있어요. 결혼식 갔다 와서 음식 먹고 죽었어요. 한 사람 늦잖아요. 뭔가가 안 맞아서 그래요. 그러니까 결혼날은 정말 꼭 받으셔야 돼요. 어떻게 받는 거예요? 그 남자 여자의 사주를 풀어봐서? 아니 양쪽 부모 사주 넣고 본인 것 넣고 결혼했는 한 달에는 하는 거 아니에요. 부모님이 결혼식 했을 때 같은 달에 결혼식 하면 안 됩니다. 그리고 또 주당을 피해야 돼요. 시간도 맞아야 돼요 결혼은. 그래서 결혼 태길은 금방금방 하기 어려워요. 좀 공부도 해야 되고 사주 보는 사람들 또 우리 저희들도 무조건 날짜를 잡진 않아요. 저희들도 이런 걸 봐가면서 날짜를 잡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사주단자 가는 날도 날 잡아서 사주단자 가잖아요. 사주단자 옛날에는 컸잖아요. 우리 한 팔로 왔잖아. 거기에 사주가 들어있잖아. 그래서 사주라는 것도 있지만 함도 잘 받아야 되고 결혼 날도 잘 받으셔야 돼요. 꼭 필요합니다. 그거는. 아이 낳는데 날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혼하는 날짜가 정말 중요했습니다.